집집마다 주방에만 들어서면 넘쳐나는 주방 도구들, 집안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쉽상인데요. 하지만 주방도구 제대로 쓰면 집안일이 반으로 줄어든다. 초보 주부도 살림의 달인으로 변신시키는 주방도구 활용법. 지금부터 고수들과 함께 배워볼까요? 요리의 반인 재료 손질, 칼질 하나로 주방을 평정한다. 오용은 고수. 웬만한 주부들도 어려워하는 탄냄비와 쌓여가는 그릇 관리. 가족 건강은 프라이팬과 그릇 관리에서 시작된다. 김선희 고수. 주방도구의 무한 변신. 사놓고 몇 번 쓰지 않는 애물단지 주방도구들도 아이디어 하나로 만능도구가 된다. 홍성란 고수. 안녕하세요. 전 두 아이를 둔 5년차 주부 이수정입니다. 저는 살림에 관심도 많고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런 살림을 좀 더 쉽고 주방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아이디어 넘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궁금해요. 좀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오늘도 의뢰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3인의 고수가 출동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집이 너무 네.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부부와 두 아이의 보금자리. 아이를 키우는 집답지 않게 깨끗하게 잘 정돈된 모습인데요. 오늘의 의뢰인 살림 좀 하시나 봐요. 제가 지저분한 거는 잘 못 봐서 그때 그때 우리 애가 있다 보니까는 젊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제가 젊은 감각으로 한번 알려드릴까요? 간단한 거 그리고 좀 아이디어적인 거를 좋아해서 그런 뭐 랩이나 포일만 가지고 이렇게 금방 뚝딱 만든다던가 이게 조금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최대한 이용을 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홍성란 고수가 공개하는 오늘의 주인공. 어느 집에나 쌓여있는 포일, 랩, 비닐팩, 주방도구 3종 사인데요. 이런 평범한 도구도 작은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만능 살림꾼으로 거듭난다는 사실. 잘 배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네. 들어가서 모니터가 아니로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도 두 고수는 모니터실에서 지켜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방 도구에서 이제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 한에서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조금 범위를 넓혀서 조금 색다른 아이디어를 조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활용 도구는 친환경적이고 활용도도 높아 젊은 주부들에게 한창 인기몰이 중인 종이 포일인데요. 온 집안에 퍼지는 냄새 때문에 기피하는 생선 구이. 냄새와 설거지까지 잡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생선이죠. 엄청 싱싱한데 네. 요거 이제 보통 그냥 굽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밑에다가만 깐다고 네. 하신 거죠.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 종이 포일 하나로 생선도 앞뒤 잘 구워질 수도 있고 또 집안에 냄새도 많이 안 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네. 우선 생선의 두 배 길이로 종이 포일을 준비합니다. 이제 생선의 길이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긴 느낌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엔 종이포일에 생선을 감싸는데요. 이렇게 하면 모양도 그대로 유지되고 굽는 동안 냄새와 연기도 나지 않는다네요. 마무리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잘 접어야 합니다. 완전히 감싸요. 네, 완전히 동해요. 그런데 생선이 눌어붙지는 않을까요? 이 종이포일 자체에 기름 코팅이 되어 있어서 기름칠 안 하고 그대로 이제 구워주면 네. 돼요. 이제 포일에 잘 감싼 생선을 구울 차례. 종이 포일이 타지 않도록 중불에 올려주는데요. 이 상태로 뚜껑을 닫고 10분 뒤 살짝 들어봤을 때 노릇노릇해지죠. 네, 노릇노릇해졌으면 이제 뒤집을 건데요. 이 종이 호일의 양 옆을 잡으면 뜨겁지 않아요. 네. 뜨겁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간편하고 그다음에... 냄새 나세요? 아니요, 냄새 안 나죠. 지금 뭐 굽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구우면 또 가끔씩 타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 제가 보니까요. 제품에 보면 그러니까 구이용이 가능한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선구이를 할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잘 설명서를 좀 보시고 구이용이 가능한지 구매하실 때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구별해서.
종이 포일 구입할 때 뒷면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뒤집은 후 10분간 더 구워주면 노릇노릇 생선구이 완성. 냄새도 진짜 비린내도 네. 안 나고 팬 상태도 그냥 완전히 네. 온전하게 깨끗해요. 닦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네. 확인을 해볼게요. 완전히 촉촉한 보이시죠? 네. 생선구이집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촉촉해. 완전 맛있다. 자, 이렇게 그냥 들어가지고 운반 이렇게 딱 해주면은 깨끗하죠? 오, 네. 완전. 그냥 키친타올로만 훔쳐가지고 별다른 아, 설거지 네. 안 해도 돼요. 종이 포일 하나 있으면 생선구이 자주 먹을 수 있겠네요. 설거지 조리는 비법 두 번째. 김치처럼 양념이 많은 음식을 썰고 나면 도마에도 온통 빨갛게 물이 드는데요. 이거 종이 포일인데 이걸 이렇게 깔고 김치를 이제 잘라볼 건데 그래서 우리 손에 묻는 것도 좀 싫어하잖아요. 아, 네. 근데 이게 흡수나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잘라도요 네. 종이도 안 잘려요. 아, 네. 예, 종이도 안 잘리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수분 흡수가 그렇게 젖지가 않아요. 일회용 비닐 장갑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 손에 양념 하나 안 묻히고 김치를 썰었는데요. 도마의 상태가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짜잔 완전 깨끗하죠. 네. 다른 음식을 썰 때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겠죠? 김치 아니더라도 사실상 물드는 것들이 있고 좀 냄새 나는 것들 있죠. 뭐 생선이나 오징어 같은 좀 비린 물이 들 수 있는 것도 요거를 이용하면 좋고요. 또는 이제 당근이나 비트 그런 것도 이제 하면 물이 잘 들어요. 아. 그런 것도 요런 종이 호일을 포일을 이용을 해주는 게 좋죠. 네. 종이 포일을 가지고 또 다른 걸 알려드릴 거예요. 네. 또 사용을 할 걸 알려줄 건데 찜통 있죠? 네. 찜통 좀 갖다 네. 주세요. 종이 포일 활용하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찜 많이 하시잖아요. 찜. 네. 그렇죠. 찜통에다가 보통 뭐 까세요? 밑에다가 그 삼베 같은 면도 면포. 네, 면포 올린 적도 있어요. 네. 네. 빨아서 또 넣어야 되고 그렇죠. 번거롭고 그런 면포나 삼베는 딱 그 용도로만 네. 쓰고 깨끗하게 해야 네. 되는데 그걸 깨끗하게 못하니까 그걸로 이제 한번 찜을 하고는 에 모르겠다 이러고는 그냥 걸레 행주처럼 그냥 쓱 버려요. 맞아요. 그냥 행주가 돼버려요. 요거 그냥 이대로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놓고 찜이란 거는 항상 김이 오르면 넣는 거거든요. 네. 처음부터 재료를 넣고 찌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처음부터 네, 네, 찜의 개념은 네. 어느 정도 안에 예열이 돼야 되니까 네. 김이 약간 나서 조금 따뜻한 온기가 된 상태에서 넣어야지만이 잘 쪄지거든요. 만두를 찌다 보면 눌어붙고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이 나면은요, 약불로 줄여요. 찜은 센 불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김이 나면 이 온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네. 찌는 거라 약불로 줄인 상태에서 찜은 약불에서 은근하게 오랜 시간 쪄주는 게 포인트. 한 번에 많은 양을 찔 때는 포일을 한 겹 더 깔고 층으로 쌓아줍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빨리 쪄지는 방법도 라스트. 이거 하나 더 마지막. 이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뚜껑 닫고 이렇게 약불로 쪄주는 거죠. 이렇게 찌면은요. 촉촉하고 이따가 이제 완성되는 거 확인해 볼게요. 네. 근데 저렇게 호일 밑에 깔아서 찜을 하게 되면 밑에 물이 좀 흥건하게 생길 텐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제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그걸 깔은 다음에 음식이 닿지 않는 부분은 젓가락이나 이렇게 뾰족한 걸로 다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쓰시면 훨씬 더 빠져서 그럴 것 같아요. 가능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짜잔. 약불에 10분간 만두를 쪄주면 이렇게 물 고였어요. 방수도 되는 것 같죠? 뺄 때도 눌러붙지 않고 전혀 오히려 물이 생겼는데요. 네, 완전 수분 침 넘어가는 침 넘어가는 좋고요. 전혀 눌러붙지 않고 모양도 탱글탱글 그대로 먹음직스러운 만두로 쪄졌는데요. 종이 포일 정말 만능 도구 맞네요.